윤석열 대통령 내분의 자카르타 방문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의 외교 그리고 안보 분야 나머지 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도착 즉시 동포 간담회를 가지고 첫날을 보냈고요. 오늘 9월 6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간간이 시간을 쪼개서 쿡 제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네 개 나라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른 외교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우선 오늘 회의는 계획했던 대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늦은 오후에 아세안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사업 아이디어 피칭 대회인 한 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관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9월 7일 내일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역내 그리고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지역 평화 문제, 그리고 미얀마 국내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을 포함한 역내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개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통령 역시 이런 역내 안보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과 중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3개 정도 나라와 양자회담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신 총리와의 회담이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나라와는 또 정상회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얘기할 때는 몇 개 회담 이렇게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한 인도네시아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내일 또 행사 하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레 인도네시아 일정 마지막 날 9월 8일에 오전에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어서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순방 그리고 인도 G20 순방의 전략적 의미라고 한다면 최근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발표한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상호 협력 그리고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3국이 노력하는 그 효과가 주요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는 다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아세안 G20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간의 원칙과 정신이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항상 반복되는 문장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도소 국가들과 이 세 나라가 한미일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앞으로도 개발협력이라든지 해양안보, 디지털,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한미일 3국과 아세안 간의 공동협력 사안을 발굴해 나가면서 아세안을 포함하는 인태지역 내에 규범 집안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공동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공통의 규범과 가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아세안을 포함한 전체 인태 지역 내에서 국가들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방안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세안과 태도국에 대한 지역 외교를 시작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교가 관여를 확대하고 또 G20를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계속 확장하고 공고히 해나가는 외교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세안 지역의 정치 제도, 가치 이념이 다양한 국가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구 규모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도 틀리고 서로 경제 발전 단계도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에서 첨단 기술을 주도하고 또 가치 이념의 공감대를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을 계속 창출하고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세안 10개국들과 최소한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필요한 협력 규범과 규칙을 합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태 지역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CVID를 강조하고 UN 규범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세안 태도국들과 구체적인 글로벌 사회의 규범, 반확산 규범을 재확인하고 그 연대를 공고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해양 평화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UN 해양법 협약을 존중하고 그 규범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질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영내 국가들의 합의를 다시금 공고화하면서 해양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소그룹 규범 강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AI 문제는 결국 영내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이어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규범을 논의하고 그 규범을 서로 활용하면서 편익을 나누고 확대할 수 있는 국가끼리 이념과 체제의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범을 만들어가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4년 동안 한일중 3자 회담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선 한미일이 아세안에 대해서 관여를 확대하고 필요한 규범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또 한일중 협력이 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병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도 우리처럼 매년 이 자리에 와서 아세안 국가들과 연례 정상회담을 따로 갖고 있듯이 한미일이 각자 이야기하는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통 분모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앞으로 한일중이 또 아세안과 영내에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UN 안보리의 주요 회원국이 UN이 가장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는 대상과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그것이 글로벌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시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각국 정상을 대상으로 한 외교 교섭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를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에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약 6, 7개 국가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신임 총리가 취임한 대표적인 친대한민국 국가이고 라오스는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이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양국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첫 정상회담입니다. 베트남은 작년 6월 국빈 방문을 하기도 한 역대 가장 긴밀하게 교류하고 통상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필리핀은 내년도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양안보협력 중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시장 규모, 국제 무대의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세안 리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친분을 계속 공고히 하면서 신뢰와 유대 관계를 쌓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과거 2014년도, 2019년도 두 차례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계속 호소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계속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이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작년 7월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리더 국가이자 현재 아세안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고 미래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MOU 체결이라든지 또 신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수석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와 고등 전투 훈련기를 포함해서 또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 같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